엄마는 사주를 딱 적으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야. 네. 어? 네. 뭐 아무리 뜯어다 붙이고 뭐 해도 네.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없다 그래. 응? 네. 그래서 외롭다. 외로운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사주고 그리고 엄마는 그 외로움 때문에 돈도 많이 나간다. 응? 금전이 샌다 그래. 외로움 때문에. 네. 응? 되게 희한하네. 예? 둘이 자매야? 아니요. 근데 왜 이분을 계속 내가 이렇게 보지? 아닌데. 그리고 엄마. 나 근데 엄마 옛날에. 예. 왜 그러냐면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신바람이 불었어. 제가요? 신의 바람. 그러니까 누가 모셨다가 내모신 분이 누가 있어 주변에? 몰라요. 가족에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우리 저희 집안에는 없어요. 할머니 뭐 할아버지의 큰 엄마 큰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런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신의 바람 모셨다가 되게 양반 따지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 저는 아니고 성금 좀 줘. 남자 쪽 어. 네. 이쪽은 없어요. 남자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인가 봐요. 여기. 예, 그쪽인가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왜냐면 남자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없어요. 아, 이게 제 거예요? 네. 근데 왜냐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이 외줄 친정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외줄. 그러니까 이쪽은 아닌데 이거는 본인 거. 아, 이게 내 거. 하나네. 엄마는 엄마 장사예요? 예. 근데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는 아닌 것 같아. 무슨 장사예요? 지금은 미용실이에요. 원래부터 미용을 했어요. 제가. 근데 손이 아파갖고 어깨랑 너무 많이 해갖고 모태가 그만두고 있다가 부동산 하다가 다시 해요. 근데 다시 하니까 또 아프다. 그냥 장사는 아니고. 근데 엄마. 네. 근데 재미가 없어 미용실은. 근데 엄마는 남의 머리 만지면 다 알아고. 네? 엄마가 그 사람 머리를 만지면 네. 이 사람이 아 어떤 사람이구나 대략 안다고. 아 진짜요? 응.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알아요. 어 생각을 안 했나 보지. 그리고 엄마는 32, 31, 2, 3. 이때가 뭔가 이별이 들어와 있고 46. 이혼했어요. 46에? 그쯤에 이혼했어. 46에도 들어와 있어. 하여튼 그쯤에 이혼했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32살이야 3살에 바람이 나가. 그 여자 때문에 10년 정도 계속 사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낳고 내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지? 서른? 서른 뭐 한 살, 두 살? 응, 서른. 네. 그때 이게 한 번 있고 그 연속이지 그때부터 해가 그 여자 때문에 이혼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남자복이 없어. 진짜로 남자복이 없어. 나는 남자를 만나면 참 잘하고 남자한테 참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가 봐요. 바람 나. 남자들은 거. 그냥 떠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 이제 다 보셨어요. 더 보시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걸로 보면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하나밖에 없어. 딸은 자식 아이가. 딸? 아, 딸도 자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다 키워? 응.
갚았는데 뭐. 다 버리고. 아. 나 친구까지 포기하고 갚았는데 뭐 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아, 예. 이렇게 보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오네. 아, 둘이가? 예.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짧으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짧은 건 여자. 아. 근데 엄마 어디서 부적 받은 거 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거 버려. 아, 그거 버려요? 어, 왜냐면 엄마 그거 부적 받아 놓고 몸 아프다 소리 나온다. 어떻게 버려야 될지는 모르겠어. 어, 그거 태워야죠. 그냥 집에서 태우면 돼요. 그 저기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안에다가 뭐 이게 쇠그릇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물 이렇게 담아서 변기에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리면 돼요. 왜냐면 엄마 그 부적 받고 몸 아팠어. 어? 아, 그래요? 몸 암 안 아팠어요? 좀 몇 년 됐지. 그러니까. 수술했지. 아니 부적을 누가 준 건데 갖고 있어? 아니, 스님이? 그 스님이 주신 것도 있고 어. 어떤 보살이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뭔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네. 부적 기운이 느껴져요. 부적이. 그래서 내가 부적을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데 부적 때문에 엄마가 몸이 더 아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눌린다든지. 잠깐만 선생님. 네.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되죠? 하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누가 줬는데 선생님. 그거를 그 집 현관 앞에 붙이나무 좋다고 해서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 예? 이거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참 내 귀신이지? 이걸 누가 주더라? 그러니까 부적 받은 게 딱 이 이게 부적이에요. 그럼 부적이에요 이거. 어, 장사 잘 된다고 줘. 장사 잘 되는 걸 그냥 줘요? 돈도 안 받고? 아니라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잖아.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다 버리면 돼요. 태웠어. 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라고 생각하면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들이고. 전이 선임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분이잖아. 예. 없지. 그래서 왜냐면 내가 가게 부진한 거 아니 내가 엄마 딱 손을 잡았는데 딱 그 부적 기운이 들어와 이거 최근에는 이거밖에 없어. 그거 없애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3년 전에 받은 것도 다 없애. 다 없애세요. 지금 엄마는 그걸 갖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집에 있는 거는 다 없애면 되네. 다 네. 태워요. 예. 네. 그리고 엄마가 뭐 궁금한 게 뭐 있어요? 아니 그 미용실을 다시 하고 있는데 아 계속 예전에 아빠가 그만뒀던 손목도 아프고 엘보도 아프게 해가지고 장사도 되게 잘 되지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뭐 그냥 근데 그거 부족 태우고 한 두 달 세 달 이렇게 있어봐요. 좀 괜찮아진다 소리는 나오니까. 함부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게 뭐 내가 가서 의뢰를 해서 써서 받는 거는 괜찮지만 누굴 통해서 받았어. 근데 이게 뭔 줄 알고 받아. 좋다길래. 좋으면 양잿물도 먹어야지. 남이 주면.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 배명 이 사람. 예. 사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이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오는 말은요 예. 떠돌이야 떠돌이 그런 것 같아요. 안,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거든. 그러니까 떠돌이. 전국을. 어, 떠돌이. 토목을 하는데 아. 건설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거제 갔다가 고성 갔다가 밀양 왔다가 사천 갔다가 하동 갔다가 하면서 강원도도 가고.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내가 이게 딱 이 사람 거를 딱 보니까 떠돌이 안주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안주 안 된 거 맞지? 안주가 안 돼 있는 거야.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지. 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떠돌이지. 집도 없이 여기 가서 숙소 있으니까 여기서 어, 자고 저기 맞아. 가서 숙소 있으니까 저기 가서 숙소 자고. 정해가 자고. 그럼 그래서 이분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왜냐면 이분 딱 내가 이분 생년 이분 나이하고 저 뭐 달만 보고도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알잖아요. 네. 엄마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엄마는 혼자 외로워서 돈 나간다고. 돈 안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돈 안 나가는 방법은 엄마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내일에만 하다 보면 근데 엄마 내년에 사람 만나겠는데? 네? 안 만날 건데. 아우 지겨워요. 아 그럼 누구는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 아 이혼하고. 근데 만나도 엄마는 만나긴 만나는데 도움되는 사람은 없다. 그럼 안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쳐 이게 사주에 그게 있으면은 거쳐는 지나가요. 아예 뭐 저기 하진 않아. 아예 못 만나진 안 하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당들이 못 만나게도 하고 만나게도 하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우리 무당네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절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슨 기도해? 그냥 모천수경하고 화엄경약창계하고 법화경약창계하고 관세음보살 사신. 엄마도 밀양에서 왔어? 예. 네. 저분 나는 밀양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 근데 거의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해도 되나요? 뭐 기도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제 뭐 밤에 가거나 이런 거는 안 좋은 거고. 아침에. 또 이제 뭐 이 소원 바람이잖아요. 이거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터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는 외로워서 돈 나가니까 남자 만나지 마요. 그리고 엄마 몸도 안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봅시다. 혈액 순환이 안 되네.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네. 몸은 되게 뜨거워요. 근데 또 추워.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갑고. 아 이게 이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갑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릴 거예요 아마 엄마는 체질이. 네. 그리고 엄마는 혈액 순환이 안 돼 지금. 병원 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도 좋은데 병원도 좀 다니셔. 정기적으로 그거 약 다 먹고 있어. 그러니까 꼭 빼먹으면 안 돼요. 네, 정기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좀 운동을 가볍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 뭐 다른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저기고 장사하는 거 그거 그게 문제인데. 별 걱정거리 없어요. 어차피 엄마가 2년 재작년 2020년도까지가 최악이었거든. 지금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그러면? 조금씩 편해지죠. 엄마는 편해져요. 이제는. 그 대신에 남자만 좀 피해. 남자. 엄마도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 없어 또. 나는 연민이 자꾸 느껴지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네. 좀 안 됐어. 자꾸 보면. 좀 안 된 사람들이 안 됐어. 그래 그래서 그냥 아유 저 오죽하면 그럴까. 네 맞아요.
밥은 먹고 다녀요. 아유, 오늘 아직 못 먹었죠. 그러면 아유, 밥이나 안 그렇죠. 밥이나 한 그릇 먹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밥보다 술이 먹고 술은 싶은데요. 그러면 아유, 여보셔. 그렇게 저기 하면은 그냥 내가 소주 한 병 갖다 줄 테니까 여기서 한 잔 같이 먹어. 그냥 어? 먹고 가요. 그러기.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다 그래서 모르더. 그러면 안 그래 해주면 안 되네. 아니 모든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좋은데 어? 쓸데없는 남자들한테 베푸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거의 옛날에는 진짜로 힘든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고 있는 건 진짜 큰 공을 쌓고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옛날 말로는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이제 노인복지 이런 데 가가지고 참 진짜 이게 뭐 무료 급식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덕을 이게 먹는 걸 나누는 게 굉장히 큰 덕을 써.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무뎌졌어요? 아유, 무대 오래됐지. 얼마나 그래도 또 남자가 또 어? 좀 괜찮은 남자가 와서 또 그러면 또 아유 밥은 먹었어요. 또 그 말 나올 텐데 뭐. 별로 안 될 걸. 왜냐면 지금 한 작년 재작 한 3년 됐나 그때부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더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맞네 그러면 2020년도까지가 최악이었다고. 이제 내려가는 운이니까 덜 오는 것도 맞겠죠. 근데 또 아직까지도 조심하셔야 돼. 진짜 괜찮아지기는 괜찮아요 앞으로? 괜찮아지죠. 괜찮아져야 되고. 괜찮아지. 괜찮아지고 싶다. 엄마 절에 가서 왜 기도해요? 괜찮아지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바뀌죠. 절에 가서 그래 기도하는 거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엄마 여기다 손 올려봐봐. 일어나서. 나 이제 괜찮게 한번 들어봐봐요. 한번 들어봐. 안 들려? 안 들리는데. 다 잘 들어봐봐. 들리잖아. 자. 이제 근심 걱정 없이 남자만 조심하면 잘 살까요? 할머니 알려주세요. 들어봐요. 그래, 안 들리죠? 매달린다 매달려. 그러니까 남자만 조심하면 돼요, 엄마는. 남자야, 뭐. 그래 내가 중요한 거는 이제 2부에서.